13번 가로 보겠습니다. 자, 13번 문제는 다듬은 우리말 문제인데요. 문제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. 다듬은 우리말. 흔히 비밀스럽게 가려져 있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베일이라는 말 자주 사용하죠. 자, 이 말을 다듬은 말로써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보이지 아니하게 가리는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이음절 한자어 명사를 바르게 써주세요. 네 분 답 다 쓰신 것 같은데요. 베일을 순화한 우리말 어떻게 될까요? 네 분의 답 확인합니다. 답이 또 갈렸습니다. 장막, 비밀, 안개 이런 식으로 다 답이 갈렸습니다. 비밀에 쌓여 있다, 이학재 씨. 이것도 사물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요. 예. 장막인 것 같습니다. 장막에 쌓여 있다. 이유빈 씨. 아, 이거 저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.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? 그 생활과 윤리 시간에 네. 무지의 베일을 무지의 장막이라고 선생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. 아, 과연 장막이 맞을지 정답 확인합니다. 장막이 맞습니다. 그렇습니다. 국립국어원에서는요, 이 외래어 베일을 장막으로 다듬어 쓰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. 3년 공부한 국어 공부한 게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, 초반에는 확실히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이 웃음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.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이어지는 문제는요, 14번 문제, 가로로 이음절입니다. 고유어 명사로 옳고 그름에는 관계없이 무조건 한쪽 편을 들어주는 일을 이르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? 자, 최경희 씨. 편해. 편해. 아닙니다. 박소연 씨. 역성 하겠습니다. 역성? 네. 역성들다의 역성. 정답입니다.